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여가지고 너무 신나는데요. 캐롤도 나오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힘들 때 좀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있을 건데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누워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독특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는데 그에 알맞은 보험이 없으면 또 섭섭하겠죠? 이름하여 이런 보험 들어봄? 그 첫 번째 미국 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마어마한 국력과 기술력을 보유 중인 미국. 하지만 아무리 이런 미국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체, 바로 외계인인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UFO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질 않고 지구 침략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이색보험 미국편 첫 번째 보험은 바로 UFO 보험입니다. UFO 보험은 UFO로부터 공격을 당해 실종, 사망하게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납치 시 $10,000, 사망 시에 $20,0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1씩 100만 년에 걸쳐서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받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납치한 외계인의 종족과 출신지, UFO 제조번호, 사진, 서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관심에 더불어 존재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색보험 미국편 두 번째, 바로 우주보험인데요. 이는 우주 발사체의 실패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발사체의 준비 및 발사 단계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에 우주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우주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발사 시 최대 2,000억까지 보상 가능한 우주보험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이참에 우주기술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런 보험 들어봄 미국편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은 바로 크레딧 보험인데요. 신용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크레딧 보험은 금융거래가 일어날 때 채권자 측에서 요청하는 보험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미처 돈을 다 갚기 전에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할 경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실제 채무자가 사고 등의 이유로 신체 장애가 발생하여 보험을 청구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건강 조건의 빌미를 잡기도 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빌미로 거부당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참 이상한 보험이네요. 이거 왜 가입하죠? 심지어 연단위 납입금을 보면 관련 상품이 있는 생명보험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 굳이 필요 없는 보험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보험 들어봄! 미국편은 잘 보셨나요? 이색보험인 만큼 가입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색은 말 그대로 이색일 뿐이라는 거. 다음 편에도 재미있는 이색보험 준비해 올게요. 지금까지 금융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